병원 앓는 기업이나 해당 부서에 정확한 수술과 처방을 내리는 게 제 일입니다. 어떻게 보면 교수님과 저는 공통점이 많습니다. 아니요. 사람은 기업이 아닙니다. 그런가요? 제가 뭐 쓸데없는 돈 좀 던졌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전면적인 예산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저는 최고의 소아외과 명의가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수술을 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.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부원장님, 김도환입니다. 무슨 일이세요? 경찰관님 입회하에 은옥이 데려가려고요. 경찰 동행 말고 법적 서류를 갖고 오셔야죠. 아니, 이 여자가 또? 내 조카 데리고 가는데 그딴 게 뭔 필요야? 집으로 못 데리고 가십니다. 병원에서 치료가 완료된 후에나 데려가실 수 있어요. 밖에 앰뷸런스 와 있어요. 우리 동네 병원으로 가려고요. 이 아주머니가 법적 보호자시니까 그냥 인도해 드리시죠. 그럴 수 없습니다. 어제 수술을 마친 아입니다. 네, 그러면 좀 더 두셨다가 데려가시죠. 무슨 소리야? 지금 데려갈 거예요. 이게 강제로 뭐 어떻게 되는 일이 아니고요. 그 서로 타협을 좀 하세요. 이게 법까지 가면 골치 아프잖아요. 예? 타협은 무슨?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. 이보세요. 안 된다니까요? 아, 이게 진짜 정말 안 됩니다. 은옥이 데려가면 안 됩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박선생. 왔을 때 느껴지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죠. 제가 여기 있고 싶은 모양이네요. 잃어버렸던 동생 다시 찾은 기분입니다. 이번 기회에 내보내야 했습니다. 정말 너무하십니다. 너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본다. 부원장, 병원에서 나가주십시오. 전 이제 교수님과 한 팀입니다. 이제 그 느낌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아. 야, 저 뭐야? 어, 네.